화요 리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스카도 잡아먹은 기생충 그리고 K-콘텐츠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네, 역대 해외 영화제 수상작들은 이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인생 영화 뭐가 있었느냐라는 점 맨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너무 오래 알마트 위로... 님이 보내주셨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 영화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그 친숙한 안, 영화는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저 봤는데. 저 엄청 어릴 때거든요. 그냥 저 이것만 기억나요. 아, 그때. 그거 맞죠? 저는 그때 폭력의 미학이라는 게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예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제가 네. 기억하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안성기 씨 아닌가요? 맞아요. 안성기 씨, 박중훈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알마트님 표현으로는 장동건 씨의 슈퍼스타 발돋움 시작이었다고. 거기서 장동건 씨가 나왔다고? 그런가 보네요. 단역으로 나왔어요? 장동건 씨를 봤구나. 김레전드님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 아세요? 클레멘타인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생 영화. 나랑 이 동생분이신가? 아니 이거 되게 옛날 영화인데 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유명한 망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망작인데 사람들이 약간 영화 정말 많이 아시는구나. 웃음거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클레멘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전 제가 그 휴일에 얘기를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400만이 들었던 수작. 그러니까 흥행작 이렇게 나오면서 영화 프랑스 영화 하는 편이 지금 이제 그때 상영이라고 하지 않고 방송이 되더라고요. 네. 제목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400만이 흥행작이라고 전 그랬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예. 근데 우린 1000만이 넘어가야 그래도 뭐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참 영화에 대한 지금 현재 관심도 높고 참 많이 보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관심도 있고 또 이제 영화 쪽을 좀 참여하는 분들, 영화 쪽을 지금 스태프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수상작 해외 쪽에 수상작도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았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혹시 수상하지 않았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해외에는 좀 없는 것 같고 해외 쪽에서는 최근까지 쭉 집계를 해보면 일단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옥자가 아마 받았던 옥자. 걸로 옥자 아닌가요? 옥자가 그 노미네이트만 됐었나요? 옥자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저기 넷플릭스에서 네네네 맞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상영을 하니 마니 좀 그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영화제까지는 아니고 넷플릭스 쪽에서 이제 동시 상영한다니까 뭐 이제 극장하고 엄청 얘기가 많았던 걸 근데 보고는 싶었었던. 네. 전 못 봤거든요. 사실 보고는 그 돼지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슈퍼돼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참신해. 막 이러면서 봤던데 그때 하도 사무실 나 가지고 못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네. 그 해외 영화제 그 수상작들의 역사가 되게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길어요. 예. 예, 보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번 꼬마별 재난 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마부. 이건 저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상을 했다라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마부 이 제목. 예. 저는 흑백영화라서 진짜 옛날인 줄 알았는데 61년작이면 그렇게 예. 옛날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보면 러시아 쪽 이쪽에서 많이 영화상을 많이 타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이때는 예. 베를린 영화제 특별 은공상이에요. 황금공상이 베를린 영화제의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랑프리. 그러니까 이런 거 곰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탔던 걸로 예전 기억이 나고 곰으로 다 들어가요. 요건 제가 조금 많이 낯설어요. 이 생명 다하도록. 신상욱, 최은희. 예. 베를린 영화제 특별 은금상. 예, 이렇게 쭉 하고 물레야 물레야. 예.
되게 잘한다 우리 PD님. 원미경 씨 나왔다는 거 얘기하고 강수현 씨. 이분은 저 어렸을 때부터 아재아재 바라죠. 이거 저 굉장히 유명했죠.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이분 나오면은 월드스타라고 그렇죠. 별명이 붙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아 저 사람은 월드스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우주연상 얘기가 뭐 이렇게 작품상 이런 게 아니라 여우주연상으로서는 강수현 씨가 저는 제일 맞아요. 기억에 많은 우리나라 배우들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배우들 중에도 여우주연상 받은 배우들 많아요. 김민희 씨 최근에 네, 예, 홍상수 감독 예, 영화로 예. 밤의 해변에서 혼자인가요? 그 밑에 있어요. 네, 그 예. 영화로 받으셨고 그리고 예. 전도연 씨도 미량으로 받으셨고 미량으로 받고 예. 그 전에 강수현 씨가 있었어요. 아,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수상자가 나는데 저 예전에 한여라고 그 네네. 작품도 기억이 나고 정말 오래된 네네, 건데 그쵸. 그 작품도 아마 리메이크돼서 맞아요. 갑자기 예, 저는 예, 리메이크된 작품으로 전도연 씨 기억해요. 걸로 예. 봤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신혜수 씨가 누구지? 아다다. 백치 아다다는 아는데 아다다는 모르겠네 영화는. 어쨌든 이것도 모티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위쪽에서 받아 수우나라에서. 그런데 음반은 오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기억이 나고요. 예예. 예. 그리고 이덕화 씨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 거의 그쪽. 이제부터 임금태 감독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칸 영화제가 이때부터 나오고 취화선. 저는 이거부터 기억나요. 이 포스터가 저는 기억이 나요. 술병 들고 예. 이렇게 좀 있는 그 장승업 맞죠? 내가 장승업이오 이거. 예, 예 이거하고 이때부터 임권택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보면은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장군의 아들도 그랬어? 뭐 취하선 뭐 서편제가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여기서 있더라고. 이것도 수상을 했더라고요. 베니스 영화제.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신인 배우상. 문소리 씨. 문소리 씨가 있을 때 예. 신인이었구나. 예, 예. 아, 이거 보면 참 연기 너무 잘한다라고. 아, 그렇죠. 나 돌아갈래 아닙니까, 이거? 그쵸. 나 돌아갈래. 아, 이거 박가사탕. 아, 죄송합니다. 박가사탕. 예. 설경구 이건 씨 뭐지? 이건 아, 맞아요. 두 분이 나 그러니까 그 이제 설경구 씨가 나왔던 거는 맞고 이창동 감독이네. 예. 이창동 감독 영화. 예.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 칸이 이때부터 이제 줄줄이 나고 박쥐. 야 박찬욱 감독도 약간 그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상을 수상하면서 네. 봉준호는 장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이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 봉준호 장르가 약간 느낌이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네. 박찬욱 감독님도 약간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캐릭터 있는 네. 그 영화를 많이 만드시죠. 올드보이나 박쥐나 굉장히 딱, 박찬욱 감독 거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다크하고 예. 예. 아이고 갑자기 우리 이렇게 웃어. 친절한 금자씨도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장준환 이분이 장준환 감독이었구나. 지구를 지켜라였구나. 이분이 문소리 씨 남편 아닌가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지구를 지켜라는 굉장히 재미있었는 그렇죠. 예, 그런 신하균 씨 나오시고. 예, 그래서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미량. 전도연 씨. 2007년이었네. 이제 거의 칸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쭉 얘기하고 이제 김민희 씨가 이제 나왔고 밤의 해변에서 혼자. 네. 그리고 드디어 기생충이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이제 각각의 영화제에서 못 탔다 나왔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아카데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칸이 많이 나왔잖아요. 황금종려상, 감독상, 작품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200이랬네. 2020년도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거죠. 1961년 여기서 나온 거예요.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작품상이 좀 나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칸에서도 그랑프리를 탄 게 최초고 그리고 여기 3대 영화제에서 사실 그랑프리는 그 전에 김기덕 감독이 한번 받긴 받았어요. 황금 사자상. 예. 근데 그분은 약간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네. 좀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네. 이제 기생충이 두 번째로 받은 거고 칸 영화제랑 사실 그 아카데미를 동시에 받은 게 저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어요. 거기다가 지금 아멜리에라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딱 이 지금 봉준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아 외국어 영화상 탔을 때 아 이제 그러니까 해외 작품상이라고 하나요? 그걸 탔을 때 아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네. 아 맞아요. 이럴 때 보니까 지금 아멜리에가 아마 그 관람객수로 보면은 그곳을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기생. 중이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상당히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작품상을 받은 거죠. 네, 예. 어떤 아카데미의 좀 변곡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생충의 어떻게 수상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아카데미가 사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너무 상업적으로 치중해서 막 배우들이 막 보이콧하고 그런 적도 되게 많았어요. 안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예. 이번에 그 중간에 공연하셨던 분이 에미넴 아시죠? 그 래퍼. 그 8마일, 8마일스라고 본인의 네. 어떤 자전적인 얘기가 영화, 그 영화로 됐던. 근데 그때 주제가 상을 받았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 나와서 루즈 유어셀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카데미 영화상이 확실히 뭔가 바람이 좀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기생충이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그쵸. 될 거예요. 그것도 예. 되게 영예롭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국제 영화상으로 바뀌는 그렇습니다. 거. 예. 우리 영화 많이 나갔었네. 네. 아쉽지만 탈락이 되거나 후보에 머물렀던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상을 저는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버닝이라는 재작년에 그게 아마 후보 예비 후보작 이렇게 나왔었어요. 깐느에서도 예. 되게 그 수상 가능 성이 높았고 그 이번에 여기 뭐죠? 아카데미 아메리카 자꾸 생각 아카데미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좀 점쳐졌었는데 네. 결국 최종적으로 수상은 못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이창동 감독의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색을 들으면 아 누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티스트라고 많이 얘기를 그쵸,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이번에 느꼈고 하여튼 이번에 히트 쳤네요.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예. 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생충 해외 관객 몰이는 지금부터 시작되나 관련 기업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CJ의 힘이 컸다. 칸에서 상을 많이 탔던 거. 저는 CJ 엔터테인먼트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그게 뭐더라? 그거 합작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지분을 다 팔았지만. 예. 그래서 이미 해외로 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드림웍스인가?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쪽에서는 어쨌든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도 이슈들도 있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상당히 우리 쪽에 대한 콘텐츠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하우와 많은 스킬을 갖고 돈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그 수상 소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격적으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처음에 원래 왜 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해외 쪽에 지금 홍보나 마케팅을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네. 작품상은 원래 그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예. 원래 그래서 제작자가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CJ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바르손 E&A가 지금. 네, 예, 근데 CJ 그치. 쪽에서 했더라고요. 네. 투자사와 제작사 뭐 그게 좀 아무튼 지금 해외 쪽에서는 지금 CJ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한 5개월 동안에 100번 인터뷰하고 100회 인터뷰했대요.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그 수상작들에 대한 그런 이제 홍보가 지금부터 이제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부터는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기생충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뽑아놓은 제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에서 침입자를 잡아라. 침입자를 잡아라. 예, 요거는 약간 뭔가 잡아라. 잡아라. 이라 찾아라. 침입자를 찾아라. 그리고 이거 너무 스포가 많이 되는데요, 제목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홍콩, 마카오에서는 이게 뭐라 그러지? 제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네. 예. 네? 이게 뭐라고 써놓은 거지? 제가 무슨 기생족인데? 예. 가난이 막다른 길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 웃겼어요. 웃긴 게 아니라 반지하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반지하의 가족으로 오픈이 됐고, 여러분들 한번 영국에 있는 그 포스터를 찾아보세요. 이게 제일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9개 이제 분리해가지고 포스터를 하는데, 그 박사장 테이블 밑에 오스카상이 숨겨져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찾아가지고 굉장히 스포했네. 얘기를 많이 스포했네. 이거를 예언이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얘기를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예,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케팅을 담당하는 쪽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CJ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급 같은 부분 그리고 해외 쪽에서 마케팅 이런 얘기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CJ E&M이 최근
그래서 엄청 못 갔는데 그걸로 조금 더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제가 최근에 그 뭐지?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1년 사이에. 네. 그 안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영국에서 어떤 팬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국 배경만 영국으로 바꾸면 우리 모두가 그 공감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내용이고 그 빈부격차에 대해서 정말 그쵸. 신랄하게 꼬집는 그런 네.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 왜 제가 갑자기 이걸 받으면서 사관왕을 하면서 생각났던 게 그거예요. 옛날에 포스터 같은 거 보면은 뭐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네. 외국 영화 들여올 네. 때 뭐 수상작 이런 네. 거 돼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패러사이트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 이렇게 달려서 이제 해외에 수출돼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아마 또 다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볼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본 거보다 해외에서 배는 벌지 않을까요? 예, 지금도 아마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좀 더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기생충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포스터 얘기도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영화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얘기들이 파생이 될 거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콘텐츠 업체들과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 주목을 받기보다는 우리나라 K-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네. 강남스타일. 아유 되게 오래된 것 같네. BTS, 네. 기생충, K-콘텐츠 해외 돌풍 계속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Do you know 시리즈잖아요. Do you know?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BTS, Do you know 봉준호. 아 강남스타일 알아? Do you know 송학민, Do you know 지성팍, Do you know 연하킴, Do you know 찬호팍 뭐예요. Do you know 세리팍 뭐 이렇게. 예. 아, 예전에 외국인만 들어오면 다 두유노 예, 물어봐서 예.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네. 사람들이 하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재미로 하는 분 기자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기자분들 그걸 좀 묻지 말아주세요. 진짜 무슨 이상한 사람한테 갑자기 싸이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상당히 제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해외를 나가서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남아 쪽을 갔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말을 하잖아. 네.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자기 너무 한국의 BTS 너무 좋아한다. 아, 저는 박항서 나올 줄 알고 약간 기대했었는데. 거기 예. 태국이었어. 아, 그래서 예. 나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너무 춤이 너무 좋다. 아. 예, 한국 그 콘텐츠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그런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해서 어안이 벙벙?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 내가 한국말 써가지고 한국 사람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Do you know라고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예. 내가 I know BTS 이렇게 오는 거구나. 와. 그렇구나. 아, 저는 예. 솔직히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거든요. 뭐 봉준호 감독도 그 이번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라를 위해서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그걸로 만드는 거지만 어찌 됐든 이거는 뭐 한국의 첫 번째 오스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그 자기 개인의 노력을 쏟아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뭐 BTS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로 인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난다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네. 부분이죠. 그리고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네. 기대를 더 많이 하는 게 지금 이 콘텐츠를 만드는 그 아이디어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다른 나라에서 이것저것 보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른 콘텐츠들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지? 이런 게 있었는데 가끔씩 우리나라의 작품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요즘에 제가 스스로. 그리고 이 K-콘텐츠의 돌풍이 네. 계속되면 될수록 이게 파급 효과가 진짜 크잖아요. 네, 네. 이것도 관심이 가고 저것도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관련주라고 얘기가 됐던 게 농심이거든요. 네. 그 짜파구리. 그 짜파구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게 먹거든요. 예전에 거기서. 저게 그
바나나 그거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 예, 바나나 우유 네. 그 중국에서 그거 엄청 팔아서 그 중국 사람들 많이 가서 산으로 쌓아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네. 그 별그대가 유명해지면서 닭 치맥이 유행이 됐듯이 네. 우리나라 혹시, 문화에 대해서도 네. 네. 이번에 혹시 짜파구리가 혹시 해외에서 실제로 그거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대요. SNS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채끝살인가 네, 그 고기가 올려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되게 비싼 짜파구리긴 했는데 저렴하게 짜파구리 만들어도 맛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행되면은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분위기인데 공감되는 데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사이사이 나오는 저런 표현이나 저런 장면들이 뭐지라고 하면서 글쎄요. 그 생각에서는 뭐 콘텐츠에 관련된 관심도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에서도 우리나라 소재 많이 찾잖아요. 네. 작품들 많이 찾고 다른 데서도 많이 찾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헐리우드 영화를 만든다는 이런 작업들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해봅니다. 저는 계속 될까라기보다 계속 돼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 해외를 겨냥해서 만들다기보다는 아,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우리 거를 하면 만들면, 예. 예, 그 그랬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뭐 예. 뭐라 그랬죠? 지금 되게 멋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명석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만드는 걸 그쵸,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보면, 통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얘기들을 좀 이번에도 K콘텐츠가 계속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쵸. 갈 가능성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작자들의 네. 그게 계속 서포트를 잘 해주면 네. 네. K콘텐츠의 해외 돌풍은 계속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기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예.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죠. 예.